안녕하세요. 문화톡 황지보살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저는 이름이랑 나이만 보고 점을 봐요. 나머지는 저한테는 필요가 없어요. 웬만하면 전화 점사를 안 보는데 멀리 계신 분이 보신다고 하면은 영상통화를 일단 먼저 해요. 네, 영상통화 먼저 한 다음에 점사를 보죠. 네. 일단 제가 일단 알기로는 네. 되게 선생님 점사분의 스타일이 되게 생소한 스타일이신데 주로 이렇게 생년월일 시 이렇게 넣고 점사를 보잖아요. 네네. 네,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름 그리고 나이 이렇게 네. 보시는데 네. 어떻게 선생님 생각하실 때는 신점으로 보셨을 때 좀 잘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뭐 100%는 아니죠. 100%면 날아다니겠죠. 근데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고요. 옛날 무당들은 무당 선생님들은 솔직히 지나간 사람 보면서 너네 집 며칠 있으면 초상 치를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. 그게 원래 무당이었고 무속인이었고 그게 신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육식갑자는 이런 걸 배우지 않으려고 더 노력해요. 그걸 배우면 솔직히 쉬워요. 근데 그걸 배우게 되면 영이나 명 이게 좀 떨어지게 돼요. 역적인 면이 네 그래서 더 안 배우려고 하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만 그러면 딱 보여인다는 게 약간 뭐 화경 약간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요? 뭐 들리는 제자가 있고 뭐 막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일단 화경도 보이는 제자예요. 일단 처음에는 화경이 많이 보였었어요. 화경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 사람의 점을 보러 왔으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보이는 건가요? 전 과거 잘 못 봐요, 솔직히 말씀드리면. 미래는 좀 기가 막히게. 미래가 좀 많은 편이라서 여지껏 버틴 것 같아요. 먹고 살아온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은 손님이 딱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은 네네.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면은 이름 성함 여쭤보고 바로 그냥 점사 딱 스타트. 아니요. 이름 점사 물어보기 전에 일단 조상 바람이 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 어떻게 돌아가신 분 먼저 읊어대요. 다 읊어대고 상문 들어온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 나이 물어보죠. 그리고 이름 쓰면서 아, 뭐 때문에 오셨구나 이렇게 말씀드려요. 안 될 때도 있어요. 1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안 될 때도 있어요. 네네.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?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? 물어봐요. 왜 왔냐고. 아,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경우 있어요. 정말 잘 사는데 걱정이 없는데 궁금해서 따라오는 사람들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런 사람들은 정말 왜 왔냐고 물어봐요. 아니, 집도 있고 남편이랑 사이도 좋고 애기들도 걱정이 없고 조상바람도 안 불고 아무 탈이 없는데 왜 왔어요? 라고 물어보면 그냥 솔직히 친구 따라왔어요 라고 말해요.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으면 나뉠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런 사람들 점사가 정말 어려워요. 왜 볼 게 없으니까. 이런 사람들 진짜 난감해요. 뭐 걱정 있어요? 아니요? 왜 왔어요?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주로 점사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어떤 분야로 좀 많이 찾아오시던가요?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물이 되게 많이 와요. 신가물? 네. 그러니까 신을 받아야 되는 신의 사주가 낀 사람들? 그렇다고 해서 뭐 신병 이런 것 들이 아니라 사주에 있는 신의 가물인데 그 가물줄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물이 없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근데 가물이 세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많이 오시죠. 왜 대부분 사업을 해도 신의 가물 없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가물줄이 세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와요. 저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좀 차갑게 답변되는 편이에요. 안 된다 된다.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면 없다. 지금이라도 구슬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? 라고 말하면 이미 때가 늦었다.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무당들은 이제 뭐 돈 드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솔직히 돈 떠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요.